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이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부자의 그릇,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이즈미 마사토 지음, 김윤수 번역, 다산북스, 2020년 12월 14일 출간. 수많은 젊은 부자가 꼽은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 부자의 그릇, 양장 개정판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의 사연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편안함을 주는 책이네요. 이 책은 전체를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릇만큼 돈이 모인다는 말이 가슴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주역책을 읽으면서 소인과 대인이 있었는데 소인인데 대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제 자신을 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했었습니다. 다시 이 책을 읽으며 고민에 빠져봅니다. 마지막 3장, 부자의 유언.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파멸,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도산,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보라. 이 네 가지 중 파멸, 그릇, 사람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파멸,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마침내 3호점과 4호점 개점 당일이 왔습니다. 새 매장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전에 오타니가 썼던 방법을 따라했던 겁니다. 지인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게 한 거죠. 절대 질 수 없는 승부였기 때문에 최상의 효과를 낼 거라 생각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이 두 매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림 주먹밥 하나만 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두 매장에서도 각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여전히 크림 주먹밥이 압도적이었고 작업 효율과 비용 면에서도 그것만 파는 편이 실적을 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메뉴도 크림 주먹밥을 변형한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운 크림 주먹밥, 매실 크림 주먹밥, 닭고기 크림 주먹밥, 원조 크림 주먹밥. 이렇게 총 네 종류를 준비했죠. 첫날에는 기대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말 최상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적을 더 올리면 베이카쿠의 브랜드화도 단숨에 진행될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하야마와 새 매니저가 저한테 찾아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발한 새 주먹밥의 반응이 별로인 것 같네요. 불안해하는 하야마와 매니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저는 한껏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새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저 또한 내심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매장에서는 겪지 못한 부담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 이 두 매장에서 매출이 안 나오다니, 지난번보다 오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주 고객층인 회사원들도 더 많이 보이는데 오타니와 의논해볼까? 편의점 건으로 의견이 갈렸던 이후 저희는 서로 서먹해진 상태라 선뜻 연락하기가 꺼려졌지만 이번 일은 아주 중대했기에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타니는 의외로 순순히 의논해 주더군요. 그 두 가게는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아. 거기 주변에는 새롭고 화려한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는 그 거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크림 주먹밥은 대박 상품이지만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어. 손님들도 슬슬 물리지 않았을까.
새 상품을 출시하는 건 어때? 신상품은 이미 내놨어. 크림 주먹밥의 변형이긴 하지만 새로운 맛을 세 종류나 출시했다고. 그래. 둘째 날 매출은 첫째 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첫째 주의 매출을 넘기지 못했던 겁니다. 오타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죠. 오타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아이디어를 좀 내봐. 오타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스케, 초조해하면 안 돼.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쩌다 매출이 떨어진 건지도 모르잖아. 우리 광고를 내보는 건 어떨까? 그건 돈이 들잖아. 전단을 만들어 돌리는 것도 광고야. 예를 들면 매달 할인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전단을 역 앞에서 나눠준다거나 컨설턴트라고 해도 뾰족한 수는 없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야. 아니면 가게 앞에서 시식 서비스를 하는 건? 여러 가게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판매에 효과가 있다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알았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그 뒤 빌카쿠의 광고가 들어간 휴대용 티슈를 만들어서 역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시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함께 하게 되자 불만이 쌓였던 모양입니다. 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벌칙 같다고 구시렁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싫어하더라도 저한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 제 모양새나 평판 따위를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점점 짜증이 늘어서 직원들에게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는 일이 늘었고요. 여태껏 팔리는 걸 당연시해오다가 주먹밥도 팔리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안 좋은 말까지 듣게 되니 참 당황스럽더군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매출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새 매장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출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달을 기점으로 전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매장의 매출은 기대했던 바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구매장의 매출은 20% 감소 정도로 멈췄지만 그동안 전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에 의존했던 만큼 크림 주먹밥의 매출 감소는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새 매장에서는 매일같이 준비했던 400개 정도의 크림 주먹밥을 폐기 처분해야 했고요. 또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지니 저는 1호점인 애묘가 앞 매장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매장에 서서 바라본 광경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더군요. 제가 예전에 매장이 있을 때 오던 단골 손님들도 더는 보이지 않았죠. 줄을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던 맛인데 지난 반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주먹밥에 물렸다. 한 번만 먹어봐도 충분하다. 미묘하게 맛이 변했다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설사 진짜 이유를 알아낸다고 해도 한없이 허무해질 것 같았습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는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군요.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산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베이카쿠는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어느덧 밤 11시가 됐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에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의점과의 컬래버레이션 건을 거절한 이후로 저에게 앙금이 남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걸 거야.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카쿠를 떠나 있었어. 어쨌든 오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그 친구는 역시 사업가라기보다 창업 컨설턴트에 가깝더군.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네에게 맡겼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택했던 걸까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네에게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견했을 거야. 수많은 창업 희망자들은 자네만큼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 친구도 자네와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자네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을 걸세. 진실은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솔직히 저는 아직도 오타니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도산 이후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게를 닫기로 한 뒤 반년은 잘 틈도 없이 계속 앱력 앞점에서 먹고 자면서 장부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씨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게 일 외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딸의 상태가 그 무렵 급격히 악화됐고요. 베이카쿠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아내와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약속을 저버리고 대출을 받았고 게다가 사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매달 줄타기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이코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당신 자식인데 소중하지 않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당신은 언제나 그래. 자기만 우선시하고 조금만 하면서 매번 넘어가려고만 들잖아. 말이면 단 줄 알아. 솔직히 지금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건 나야.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누군데 그래?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이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 그 애는 아프다고. 알아, 나도 안다고.
아이코는 마침내 입원했습니다.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매일내일은 내일은 꼭다래 병원에 갈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막상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녹초가 됐고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애묘감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리 이제 헤어져.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반론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는 그것이 아내와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 네. 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승부에 나섰지만 돈이 없어지니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초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했죠. 하긴 그 모든 게 다 제 모습일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누구나 나약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으며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세. 다만 한 가지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어르신,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아까 아내와 헤어지는 일이 아내와 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 혹시 그 말이 진심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의 외침은 사람들이 없는 광장에서 한없이 맴돌다.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왜 나는 그처럼 멍청했던 걸까? 그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내와 딸을 위해서였다. 아이코의 치료를 위해 모은 돈을 파산하는 데 써버리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내는 아직 젊으니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코에게는 새 아빠가 생기는 셈이지만 장사가 모두 순조로웠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근사하게 느껴졌고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까지 믿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어 보였다. 하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어르신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여기시죠? 자네가 돈에 휘둘려 모든 걸 잃으려 하는 건 정말 멍청해 보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고작 해야 돈이야. 저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걸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까마득하단 말입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르신은 뭘 아신다는 거죠? 제 실패담을 듣고 즐기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취미도 참 고약하시군요. 스스로 조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요.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 면에서는 단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 그거 하나야.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 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요. 그런 부분까지 꿰뚫어 보지 못했던 제 책임입니다. 자네는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 사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트를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그건 실제로 어르신은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과 교환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 암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그저 두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만약에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경험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10억 원이 나한테 생긴다면 이게 꼭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허황한 가정은 아니야.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칠 수 있었다.
왠지 이 노인에게 돈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코라고 했나? 네,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본래 이혼을 한 것도 금전적 지원을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모자 가정으로 있는 편이 지원받기 더 수월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와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군.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셈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달리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게. 가서 딸의 얼굴을 보게나. 오늘이 자네 딸이 수술을 받는 날이 아닌가. 이 노인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내 등을 힘차게 떠밀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네. 그 전만큼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게나.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가게. 이건 택시비입니까? 정말 죄송, 아니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가게. 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나는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 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말하자 차는 거친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기사는 긴급한 상황임을 눈치챘는지 맹렬한 속도로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야간 출입구만 열려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병원 안은 이미 소등되어 어두컴컴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곳이 보였다. 그 불빛을 향해 나는 있는 힘껏 뛰어갔다. 도착한 곳은 간호사실이었다. 저기 고토 아이코의 아빠입니다. 아, 아니 가시와기 아이코라고 해야 하나요?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의아한 듯 쳐다보더니 새파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는지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고토 아이코 양은 오늘 수술을 받아서 이제 거의 끝났을 겁니다. 수술실 앞에서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간호사가 알려준 곳을 향해 길고 어두운 병원 복도를 달렸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자 기다란 의자에 오독하니 앉은 낯익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내였다. 아이코 수술은 어떻게 됐어? 어떻게 여기를? 그건 나중에. 아이코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셨어. 하지만 최선을 다하셨대. 그리고 20여 분 동안 나는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러자 아내는 내 말을 슬며시 가로막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당신은 언제나 일만 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잖아. 나 혼자서 아이코를 돌봤고 당신은 말로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
집에서 당신은 그걸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 나는 그런 당신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고 당신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부터 결심했던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런 내 생각도 독선적이었다는 걸 알았거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달았어. 우리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코가 제일로 바랐던 건 단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우린 서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한 거지.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돈만 벌어오면 다야 하면서 당신한테 화가 나 있었고 우리가 이혼한다고 아이코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성을 바꾸는 건 싫다고 완강히 거부하더라. 그런 점은 당신을 닮았나 봐. 역시나 나한테 그 애의 아버지까지 뺏을 권리는 없었어. 우리 때문에 그 애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말자. 아내는 마지막에 오열했고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알았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가슴이 미어져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쾅!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쳤을까? 있을 리가 없는 아버지가 와 있고 어머니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으니 말이다. 젊어 보이는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가볍게 묵례만 하고 수술복을 갈아입으러 갔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조금 전에 수술을 마친 아이코의 모습이 살짝 보였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이동 침대를 병실로 옮겨갈 때 나는 마침내 아이코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직 마취가 덜 깼는지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코 괜찮니? 아프진 않고. 나는 아이코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작게 말했는데도 병원이 조용한 탓에 목소리가 울렸다. 바로 옆에 있던 간호사의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개의치 않고 딸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코,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아이코는 눈을 살며시 떠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코, 알아보겠니? 아빠야. 다행이다. 그 말만 하더니 아이코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병실로 향하는 침대를 붙잡고 계속 말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자 간호사가 나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술이 막 끝나서 흥분하면 안 좋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래도 내가 아이코에게 계속 말을 걸려고 하자 간호사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라며 나를 강력하게 제지했다. 아이코가 간 뒤 병원 복도에서 나와 아내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고토시 되세요? 아까 수술실 장소를 알려준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고토시 맞죠? 조금 전에 어떤 할아버님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고토 에이스케키야, 조커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됐지. 자질구레한 일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 보살펴주니 크게 불편할 게 없었지만 그들이 속내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은 아니자는가. 에이스케 씨, 아까는 수고가 많았네.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려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준 일도, 이곳까지 와준 일도 모두 고맙네. 이건 나와 한 꼬마 아가씨의 약속이었어. 나는 그 소녀를 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네. 한 달 전까지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1인실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소녀가 내 병실에 잘못 들어와 버렸지.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녀는 가끔 나를 찾아와 줬어.
간호사 몰래 병실을 잘못 들어온 척하면서 말이야. 마음씨가 착한 소녀였어. 내가 쓸쓸해하는 걸 알아챈 거겠지.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눈치챘겠지만 그 소녀는 자네의 딸 아이코라네. 자네에 대해서는 아이코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 그 아이는 자네를 아주 많이 좋아하더군. 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거의 얼굴도 못 보게 됐고 매일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아이코는 매일같이 자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팠지. 나같이 외로운 노인에게도 이토록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이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퇴원할 때 아이코와 약속했다네. 내 아빠를 반드시 이곳에 데려오마라고. 그 무렵 아이코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나는 퇴원한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찾았다네. 나도 자네와 같은 사업가일세.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어.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됐다네. 이제 알겠는가?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자네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렸네. 하지만 자네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어. 다만 조금 서툴고 운이 없었을 뿐. 자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텐가? 설마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산다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불운을 한탄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나 자신이 내심 한심했었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나. 내 회사에도 외식 부문이 있네. 원래 음식으로 시작해 키운 회사지. 그중 한 곳을 맡아서 경영자로 재기해보지 않겠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빚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아이코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 자네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어. 그만하면 경력은 충분해. 하지만 자네는 돈이 지닌 신비한 힘을 너무 모르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돈에 대해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지.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듣는지 여부가 자네의 입사시험이었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옴으로써 자네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거야. 내일부터 아래에 쓰인 사무실로 와주게. 조커로부터. 나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이 편지를 전해준 어르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는 얼른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야간 출입구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편지 내용과 함께 오늘 밤에 있었던 신비한 일을 아내에게 간단히 설명했다. 부탁인데 나와 같이 가죠. 알았어. 나는 아내 손을 잡고 내가 왔던 길을 열심히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갔다. 어둡고 조용한 복도에서 앞서 뛰어가는 나를 아내가 열심히 따라왔다. 그녀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내 등을 더 세게 밀어주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다행히 노인이 막 자동차에 타려던 참이었다. 왜 그러는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다니.
정말 뭐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정말 가 감사합.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 다음 마른 잔에 딸아이에게 하게. 나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그리고 자네는 내일부터 작은 달걀말이 가게에 점장 실습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괜찮겠나? 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노인이 자동차에 올라타자 기사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기사가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나는 자동차 창문으로 다가가 노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왜 처음부터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처럼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노인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비장의 무기는 마지막에 써야지. 그때까지 자네가 어떻게 나올지도 살펴봐야 하니까. 다행히 자네와 보낸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네. 그 말만 던지더니 노인은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자동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나와 아내는 노인이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여보. 아내는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갔다. 긴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맞잡았다. 그 뒤 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결코 해피엔딩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달걀말이 가게는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지만 착실하게 운영한 결과 근방에서 인기 있는 명물 가게가 됐다. 내가 고안한 달걀말이 스틱은 새로운 손님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대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은 매장 한 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심기일전하고 있다. 그리고 딸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덕에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학교로 돌아간다. 학년은 1년 늦어졌지만 다시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매우 기쁜 모양이다. 딸아이는 매일 즐거운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느덧 집안일까지 도울 수 있게 된 그 애를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날 만큼 커다란 행복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른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준 노인 조커님은 그 뒤에도 나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말이 끝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덧붙인다. 이건 내 마지막 유언이야.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지금까지 부자의 그릇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한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마음의 바다에 작은 조약돌로 인생을 깨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정이 책방은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